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젠타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아반떼 XD 한 2002년식 정도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뒤에 토션바대가 일자로 쫙 뻗어 있죠. 근데 우리 고객분이 산길을 내려오시다가 돌뿌리에 운전석 뒤에 토션바대가 이렇게 많이 휘어졌어요. 저 차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타신다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로 토치로 토션바대를 달궈서 좀 수리하는 작업을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빨갛게 지금 밝아지죠. 밝아진 상태가 위에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토션바 대가 빨갛게 지금 밝아지죠. 이게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달궈야지. 세라는 이 성분은 불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풀리면서 인장력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마 판금을 하더라도 부러지지는 않아요. 빨갛게 다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빨갛게 달군 상태에서 철을 갖다가 풀림을 하는 거예요. 풀림은 그럼 빨갛게 달궈지면 열이 풀림이 되면서 인장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늘어나는 힘이 좀 배가 되는 거죠. 그럼 부러지지가 않죠. 이거를 이제 긴 파이프나 레바대 같은 걸로 제가 이거를 조금 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빨개졌죠. 피는 작업은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시나? 이런 식으로 몇 번 빨갛게 담금질을 해서 풀면 제대로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수석 뒤에 토션밧대하고 운전석 뒤에 토션밧대가 그 위에 부분은 거의 일직선으로 됐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죠. 운전석께 그거는 이제 잡기를 빼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잡기 빼고 위로 조금 올리면서 그 일직선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쪽 위에 쪽에는 많이 폈죠. 요 밑에 쪽으로 좀 처진 거를 다시 위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원래는 산소로 빨갛게 달궈야 되는데, 산소가 저희 가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치, 쌍코치로, 화염성 있는 타는 데는 코치 불이 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세부에만 거의 불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를 들어 올리면서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좀 밑으로 처진 부위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이렇게,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를 들어 올리는 거라 제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자, 그거보다는 이게 더 빠르겠네요. 지는 게 보시는 거 모르겠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제가 토치로 해서 빨갛게 철을 달궈서 철을 풀림을 해서 조수석 거 정상적인 거 하고, 자, 운전석 거 첨예 거하고는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많이 지금 많이 펴져서 그 일자가에 가까워졌죠. 마무리로 한 번 더 이제 빨갛게 철을 달궈서 풀륨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차 토착과 철을 쌍꼬치로 해서 풀림 마지막 작업할 거예요. 5분만 하게 하고 나면 거의 일직선으로 맞춰질 거예요. 불이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이에요, 사실상. 자, 마지막으로 산소가 없어서 쌍토치로 철을 가열하여 풀림 작업을 한 상태에서 망치하고 긴 지렛대하고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작기 앞에서 본 작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거의 일자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일자로 수리가 거의 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그 일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업은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이어 끼고 이제 차주분한테 연락해서 차는 내보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로 21mm 타이어 오일 볼트 4개 조이면 작업 완료죠. 감사합니다.